이데일리온 서용훈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쉽지 않은 우리 시장입니다. 녹록지 않고요. 월요일 시장이 희망 찾던 날이 언젠가 이런 생각도 드는 지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2600선을 위협하고 코스피, 코스닥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시장이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면 좀 반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되면서 위험 자산 회피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었죠. 비농업 취업자 수의 증가폭이 예상치보다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줘서 시장이 좀 반등을 좀 기대했습니다만 그것과는 무관하게 시장의 하락세가 추가적으로 미국 증시도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하락세가 나온 이유 원인들을 살펴본다면 결국에는 물가 상승이죠. 물가 상승에 대한 가파른 폭이 굉장히 크고 국제 유가가 여전히 100달러 위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고 채권 금리 상승은 금리 인상이 추가 인상의 빅스텝 가능성을 열어놓는 부분이다 보니 이런 흐름들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은 원화 약세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 현상은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나 코스닥 지수, 한국 증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흐름들을 살펴보면 그동안에는 하락세를 대형주들이 주도해왔다라고 한다면 오늘 사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크게 밀리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형주, 소형주 쪽에서의 하락폭이 더 키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요인들을 살펴보면 최근 개인 투자자가 포지셔닝에서는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만 시장이 하락의 공포감이 계속 유입되면서 추가적으로 손절매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을 그동안에 개인들이 강하게 받아줬다라면 지금은 거래대금 자체가 굉장히 좀 급감하면서 그 물량을 받아주는 흐름들이 없다 보니까 시장이 거래 바닥과 함께 시장 약세가 좀 더 낮고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특히나 코스피 코스닥 하락 개수가 1600개대를 넘어가면서 상승하는 개수가 채 200개가 되지 않는 그런 약세의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시점인데 일단 고용지표는 발표가 됐고 이제 11일이죠. 시장 관심은 미국 4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좀 쏠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내일은 새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이번 주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도 상당히 좀 굵직한 이슈가 많이 놓여 있는데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이제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정책주들이 좀 활기를 띨 것으로 좀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주도를 찾기 어려운 상태에서는 오히려 그런 쪽의 모멘텀이 좀 더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1일에 발표하는 4월 미국 CPI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나 물가 상승을 잠재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소비자 물가 지표죠. 소비자 물가 지표가 정점에 달았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CPI 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될 거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물가가 더 상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투자 심리 위축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11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CPI 지표를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코스피 지수 2600선,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 살짝 이탈이 나왔다가 하는 흐름들이 860선에 대한 부분들의 지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고요. 정책주로서의 좀 관심을 갖는다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대형 건설주보다는 중소형 건설주들의 수혜 역할을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이번 주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 인플레이션이 정점으로 가고 있냐 아니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잘 해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역시나 또 정책주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